이번에는 내가 볼 때는 데뷔맨이 서포트 무조건 하쿠예요. 네. 지금은 오라크로 가야 돼 사실. 그쵸? 하쿠로 골라줬습니다. 자, 아이고, 볼 때마다 진짜 정말 빤스 좀 벗겨버리고 싶어. 머리 위에 빤스 좀 쫙. 네. 아, 사쿠라를 꼈네요. 하근제 사쿠라. 쟤 보니까 배가 고파. 자, 자, 사쿠라. 이제 사쿠라는 뭐냐면 하금인자 이 사쿠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밑에다 지뢰를 깔아둬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투할 때도 그 지뢰를 잘 봐야 됩니다. 처음에 안 밟았다 그래. 이거 보면은 이거 지금 밑에 지뢰 깔렸죠. 어, 이거에 바로 지금 데뷔맨이 저거에 맞은 거예요. 지금 초지만 바라보다가 사쿠라한테 당한 거죠. 아빠키님 서포터를 잘 봐야 됩니다. 사쿠 막아주고요. 자, 사쿠라 뒤에 또 있습니다. 야, 지금 뒤에서 오는 거 피해주는 플레이 좋아요. 확실히 데뷔맨은 잘해주고 있거든요. 예, 네, 잘해주고는 있는데. 자, 상대 서포터까지 봐야지만이 한 경기 한 경기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최대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자, 자, 가득 깼습니다. 이거는 나오는 거죠. 아, 제대로 골랐네요. 자, 보여줍니다. 일단은 오이 한번 나와줬고요. 자, 이 분위기를 그대로 좀 이어줘야 될 텐데요. 데빌맨. 자, 하쿠. 네,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앞바퀴 때려주고요. 디보이. 야, 지금은 완전 이거는 평타에 그리고 콤보 딜이었어요. 경직을 만드는 다음에 상대가 바꿔치기 이지 않게 생겼지만 아까는 없었거든요. 바로 이지 쌈짠. 아, 지금 이거 자체 맞은 것만으로도 또다시 경기가 또 앞바퀴님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데빌맨, 이거는 또 들어가. 왜? 상대가 지금은 카운터 택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지쌈. 와, 데빌맨이 체력 보세요. 죽어요. 6탄 전체 한 대만 맞아도 죽어. 이거 바꿔치기 하면 그만? 빠이자 이지에. 데빌맨이 버텨내야 됩니다. 어떻게든 버텨내야 돼. 아빠킹 그래도 바꿔치기 하나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버텨내야 돼. 할 수 있어. 그래도 나루토기 때문에 가능성은 나루토 뭡니까 진짜. 애니 주인공처럼 보여져. 지금 이거 사쿠라 밟으면 큰일 납니다. 안 밟았죠? 자, 때려주고. 지금 하쿠가 대신 밟았어요. 그리고 참고로 왜 가등 안 깼지나요? 자, 데빌맨 여기서 무조건 물어뜯어야 돼요. 이거 평소 다 때려준 게 맞은 판정이었을까요? 지금은. 자, 사쿠라 피했습니다. 하쿠 가득 깰 수 있어요. 야, 그러나 데빌맨이 여기서, 야, 데빌맨이 이거를 하쿠까지 피하고 5위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모르죠. 중요한 거는 앞바퀴 바꿔치기 자고 있다는 거예요. 데빌맨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데빌맨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이거 바꿔치기 하나 쓰라는 거예요. 데빌맨 바꿔치기 찼어요. 와, 데빌맨 바꿔치기 불까지 찼어요. 하쿠 어디다 쏘나요. 하쿠가 여기서 막 경기 방치면 안 됩니다. 자, 역시 미리 보는 결승전이에요. 자, 봐야 됩니다. 수리거 피해주고. 야, 이거는 진짜 이거 들어가야 되거든요. 결국 데빌맨이 나전환 들어가자는 거. 사쿠라 있습니다. 사쿠라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일부러 앞바퀴에 사쿠라 옆에서 노는 거예요. 여기 이거 밟으라는 거죠. 야, 진짜 또 까다롭게 경기 저기로 유도하는 거 지금 사쿠라도. 야, 나선안이 들어갔어요. 앞바퀴 재력이 없습니다. 앞바퀴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어요. 앞바퀴 바꿔치기 하나도 없어요. 와, 대박 역전 경기를 데빌맨 손으로 대승을 만들어주네요. 아, 지고 있는 순간에서도 한 세트 이런 식으로 경기 가지고 메탈 챙기면서 결승 갈 수 있는 희망이 불씨가 다시 시작되죠. 원점으로 되돌립니다. 데빌맨.